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많이 와주셨네요. 아. 와, 이렇게 또 보니까 좋네요. 아. 자, 여러분들의 막연한 궁금증을 콕 집어 해결해줄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배우소관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많은 분 와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드론 아십니까? 알아요, 드론? 아세요? 저도 드론 꼭 하나 갖고 싶어하는 또 장난감이기도 한데요. 요즘 드론이 진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드론 전문가시면서 국내 최초로 드론을 연구하시기 시작하신 카이스트의 심현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드론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드론을 만든다기보다는 뭐 드론 안에 들어가는 칩이 더 중요한 거죠. 드론에 들어가는 각종 그 네. 하드웨어, 그 전자 부품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만들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드론을 연구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오. 드론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완전 크죠. 네, 사실 되게 위험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제가 혼납니다. 아, 때문에 위험하게 네.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위험하게 날아다니면서 막 돌고 뭐 선물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나 선물도 주고 네, 오늘은 네. 안전하게 일단 하고 예, 네. 바람이 엄청 여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람이 엄청 나거든요. 완전 멋있다. 네. 이제 내려주십시오. 자, 국내 최초의 드론 전문가 심현철. 그는 과연 누구인가? 심현철 교수님은 어릴 적부터 만화나 SF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람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헬리콥터 같은 것들에 푹 빠져서 이때부터 하늘을 나는 물건을 만들어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1994년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 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 연구를 잠시 하셨지만 결국 드론을 잊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고 1994년 미국 버클리공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 거의 스펙이 엄청나신데요? 네, 아니 학벌이 엄청나세요. 가기가 쉬웠어요. 아, 쉬웠다고요? 지금은 어렵고 가기가 네. 쉽고. 현재 버클리공대 학장이신 샹카 세스트리 교수.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샹카 세스트리 교수가 당시 지도 교수였는데 심 교수님이 드론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하자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아와 1999년 드디어 드론의 자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와. 이때 미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올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CNN이었나요? 그때 AP랑 네. 디스커버리 채널.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Let me come up to speed. Okay. That's great. Okay, you base the maneuver starting. It's a first. These helicopters are communicating and avoiding a crash. It's a small victory, but it could send aircraft where they've never been before. 졸업 후 2001년부터 4년간 실리콘밸리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 넥스터에서 일하셨는데 이때도 주말만 되면 샌프란시스코 인근 버클리 연구실까지 찾아왔습니다. 왕복 12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다니며 드론 연구에 매달리셨다고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오, 이쯤 되면 뭐 거의 드론이랑 연애하셨네요. 드론 바보. 드론 바보. 2006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해 무인 시스템 제어 연구실을 이끌어오던 중 2014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국제 설계 경진대회의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서 교수님의 연구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 유레카가 당당히 세계 2위를 하게 됩니다. comes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오, 야. 일편단심 드론! 25년간 드론 하나만 보고 달려온 그는 현재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오늘도 무인 시스템 관한 연구에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야. 아이고, 어마어마하시네요. 아니, 뭐,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만 팠어요. 보통 카이스트 교수님이라고 하면 예, 예. 뭔가 수학, 뭐 예. 물리, 와, 막 이런 독서광, 모험생 같은 이미지 같은 게 딱 떠오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만화랑 SF 영화를 좋아하셨다고 하죠. 영랑 만화인데 좀 과학 비리 나는 과학, 그런 네. 만화들이 좀 있었어요. 뭐 요철 발명왕이라고 아마. 무슨 발명왕이요? 요철 발명왕. 네, 희한한 생각만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네. 뭐 구름을 만들어서 타고 다니겠다. 제가 78년생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78년대에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또 네. 80년대에는 요즘에 미드라고 그러는 미국 드라마 네. 그때 보면은 뭐 무인차 있잖아요. 뭐 키트 빨리 와 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키트 빨리 와 하는 거를 네. 저희 차 이렇게 시계로 부르면 오게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제 돼요. 시계로 부르면 와요? 네, 와요.
장난감 차 말고 진짜 차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진짜 차가 무인으로 오게도 하고 네. 그때 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 헬리콥터 에어울프 에어울프 빰빠라바밤 그쵸 그쵸 빠라바밤. 여러분 모르죠? 달리고 네. 머리 이만큼은 에어울프 머리 이만큼은 키트 하다 보니까 네. 딱 지금 그런 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해요.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아, 수학은 재밌어 했어요. 재밌어 했는데. 수학이 재밌다고요? 그때, 이거 이상한가? 아니, 괜찮아요. 네. 수학이 재밌을 수가 있어요. 수학도 두 부류인데, 정말 수학 문제를 깊게 파는 친구들도 있고,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어땠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죠. 중학교 때, 네. 저도 수학 문제를 만드는 걸 꽤 즐겼어요. 친구랑 같이 서로 이제 못 풀 수 있는 문제를 막 만드는 그렇죠. 거를 하고 놀긴 했었어요. 그럼 이제 수학자 기질이 있으신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공학자 기질이 있으니까 네. 수학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냐 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늘 했었어요. 아쉽게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농구랑 게임에 빠져서 수포자가 됐습니다. 수포자. 네. 보통 어렸을 적 꿈을 과학자라는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과학자라는 꿈을 한번 꿔봤었거든요. 그래도 그 분야가 과학자라는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과학자는 이제 자연의 현상을 있는 대로 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네.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다음에 공학자는 이제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이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로 어떤 제품으로 만드는 게 공학자니까 대부분 네. 어린 학생들은 과학자라고 말하면 그쵸. 아마 공학자를 그렇죠. 말하는 뭐 거예요. 포함해서 뭐 로봇을 네. 만든다던가 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관련이 많이 있죠. 네. 직접 이런 로봇을 만들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재밌죠. 이런 네. 드론들이 혼자서 날면은 네. 굉장히 거기서 짜릿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것도 네. 지금 혹시 날 수 있나요? 네, 이것도 날죠. 불안정하죠. 네, 엄청 귀엽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잘 나는데 네. 사실 이게 불안정한 드론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센서가 네. 계속 이거를 그 똑바로 나게 하려고 네.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조그만 센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센서랑 CPU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제어를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있는 센서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예요. 아. 네. 사실은 요 드론이 요즘 같이 인기 있게 된 이유가 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고 또 가격이 싸지면서 네. 옛날에 이런 센서들이 한 수백만 원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여기 들어간 게 한 몇만 원에서 정말 가격이 확 싸졌네요. 네, 몇천 원. 네. 몇천 원이면은 그 안에 있는 센서를 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은 정확하게 네.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드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이제 네. 그걸 이제 잘 날 수 있게 하는 각종 기술들을 개발을 하죠. 네. 여기 아까 들어간다는 그 보드, 컴퓨터 네. 보드인데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고 네. 그다음 그냥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착륙장에 착륙을 한다. 네. 뭐 충돌을 혼자 피해야 한다. 네. 여기다 로봇 팔을 달아가지고 네. 가서 뭐 이렇게 집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그것이 다 무인으로 된다는 거. 자동으로 하죠. 저희 그러니까 자동... 지금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연구를 치질 않으니까. 저는 단순히 이 드론만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 드론을 무인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군요. 그렇죠. 네. 예. 1990년대 예. 그때 무인기 개발은 진짜 아무도 가지 않는 분야라고 들었어요. 그때 심지어 저희 동료들도 같이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거 하자 그랬더니 힘드니까. 네. 또 처음에 4명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 왜 나밖에 혼자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만두고 딴 거 하면 되는데 네.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끝까지 좀 해봐야겠다. 혼자서 열심히 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들이 하겠다는 거에 제가 다 해버렸어요. 아까 보니까 직장 생활하시다가 막 200kg? 150kg? 막 다리 치면서 네, 막 학교에 네. 다시 가가지고 네. 또 연구하시고 이러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예, 그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네. 미국 회사들은 이제 좀 널널하다 그러죠. 이게 딱 일 끝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몇 시에 끝나나? 한 6시, 7시면 집에 가고 주말은 네. 이틀은 완전히 노니까. 약은 없고? 약은 절대로 없죠. 와, 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지 좀 딴짓도 하고 네. 원래 사람의 창의력은 시간이 많고 좀 심심해야 나는데 네, 쉴 때 나죠.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가서 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정말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네. 제 돈 내고 기름 태우고 가서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연구실에 굉장히 좋은 게 뭐가 많았어요. 헬리콥터도 네. 비싼 물건, 헬리콥터 큰 거 몇 대가 있고. 그러니까 직장은 뭐 여기 있는데 그쵸, 직장.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저쪽에 있었으니까 네. 애랑 모르겠다 그냥 다니자. 딱 거리가 서울 천안 거리예요. 서울 천안을 네. 계속 네. 왔다 갔다 네. 하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연구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결국 그때 쓴 논문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카이스트 교사 될 수 있었죠. 교수님, 평소 연구실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남자들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요, 제가 직접 카이스트 연구실에 가서 연구원 체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